민우가 바지 터졌었잖아. 네. 네. 기사도 났었지 않았나? 맞아요. 그때부터 팬이 좀 늘었다고. 애들이 사진을 올리잖아요. 네. 그럼 팬분들이 댓글에 왜 살 빠진 척해요? 연습하다가 넘어졌다고 했었는데 원래는 화장실 가다가 넘어졌어요. 액션. 잠깐만. 잠깐만 시간을 줘. 와, 야 방금 갓 뭐야 우리? 하나 둘 셋. 오직 난 너의 boyfriend. 너만의 boyfriend. 지금부터 팬바타에서 준비한 트랙 리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옛날 추억 여행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시간 여행으로. 보름별이지. 나는 못 보겠다. 첫 번째 질문.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보이프렌드라는 그룹명이 어땠나요? 보이프렌드라는 그룹명을 처음에 들었을 때 좋아했던 멤버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기억이 좀 나요.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멤버 픽스를 딱 했을 때 그때 아마 세 명을 먼저 했었어요. 제 기억에는 그 이후에 다른 멤버들이 정해졌는데 그때 광민이가 저희 팀명 듣고 되게 웃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 아, 팀명 놀렸다고? 네, 광민이는 그때 멤버로 그게 확정이 안 났어서 팀명 보이프렌드 하고 푹 막 이러면서. 네,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있어요. 너무 했네. 제가 이 자리에 있어요. 다음 질문은 네. 남친돌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 당시 모든 여심을 사로잡았어요. 아, 그렇나요? 아, 데뷔 당시 기억나는지 가장 기억에 남은 일화가 있었다면. 데뷔 당시에 다 기억나지 않나? 다 기억나요. 저는 그거 기억나요. 그 저희 그 검은색 그 물 바닥에서 춤췄던 기억. 아, 우리 인지자 티저 영상. 네, 티저 영상. 와, 그게 엄청 미끄러웠잖아. 아, 티저 영상에 저희가 그 정말로 막 연습을 엄청 많이 하고 엄청 많이 했는데도. 맞아. 예. 그때 그리고 또 그 예. 물에 조명이 이렇게 조명 기계들이 많잖아요. 뮤비 찍을 때. 근데 또 나 그때 감독님이 했던 말 또 생각나. 그거 잘못하면 정전될 수 있다 이러지고. 맞아. 아 정전이 아니고 뭐지? 감전된다고. 아 감전되면 거기다 왜 갖다 놔. 감전된다고 우리. 그러니까 우리 놀리려고 하신 말인데 우리 막 울었잖아 그때 하다가. 맞아. 쌍둥이도 울고. 아이고 다 옛날 얘기네요. 그래서 그 당시 영상을 준비했다는데. 네. Would you be my girlfriend? 이거 뭐야? 이때 보면은 제가 깁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연습하다가 넘어졌다고 했었는데 원래는 화장실 가다가 넘어졌어요. 아 근데 왜 주변에서 다 애들 귀엽다고 했는지 알겠네. 와 야 방금 갓 뭐야 우리? 방금 갓 뭐야? 저건 진짜 저가 갓 나와 이제. 진짜 잘 맞는다. 지금 봤는데 나는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데? 상큼상큼하네. 저는 형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니고. 너는 옛날에 진짜 예뻤다. 아, 그치? 아니 지금은 많이 남자다워서. 남자다워서. 저 때는 거의 여자 수준으로 예뻤는데. 네, 남자다운 게 좋아. 요청이 왔는데 네. 애교 춤. 그 포인트 춤이었던 애교 춤을 이 자리에서 살짝 보여달라고. 뭐야 안 일어나고. 하나 둘 셋. 오직 난 너의 보이프렌드. 너만의 보이프렌드. 아 근데 이게 괜찮아. 잘 안 되네. 근데 우리 빨리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시죠. 네. 다음 질문. 아 이번에는 저희 싱글 이집 내 여자 손대지 마였죠?
저희가 이때 네. 언론 플레이를 네. 남치툴에서 짐승돌로 변신했다고. 아, 사실은 아닌데 네. 그때 아직도 많이 스키냐고. 그쵸. 고양이도 스키. 고양이도. 그 짐승까지는 아니고. 그건 그쵸. 애완돌. 애완돌. 어, 그렇지, 그렇지. 아, 이때 이렇게 많이 변하긴 했네. 그러네. 근데 짐승 같진 않다. 네. 그냥 약간 화난 강아지하고 고양이. 약간 말 안 듣는 이제 강아지 고양이들. 사춘기, 사춘기. 이때가 누가 제일 잘 어울렸지? 이때 정민이 형이랑 나는 개인적으로 정민이. 광민이가 좀 리즈. 나도 그렇다고 생각해. 내 주변에서 다 물어봤었어. 얘 누구냐고. 맞아. 이때 이때 정민이 형이 가장 우리 멤버의 입덕 요정이었지. 지금도 형 누구냐고 물어보잖아. 지금은 누구세요? 정민이 지금 힘들어. 네, 넘어갈까요? 네. 타이틀곡인 내어져 손대지마 가사가 좀 독특한데. 처음 가사를 봤을 때 어땠는지 이게 좀 네 맞아요. 똥배도 나오고 네. 맞아요. 속눈썹도 나오고 근데 이 가사들은 뭔가 그래도 약간 허용 범위 안에 있는 느낌인데 내 여자 손대지마라는 그게 좀 많이 자극적이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저는 그 가사지 이렇게 가사지가 있었잖아요. 그 가사지로 봤을 때 되게 이상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노래를 하니까 또 이제 뭐 또 잘 묻어 나오더라고요 이게. 아 이때 첫 팬클럽이 생겼었구나. 네. 아 이때 또 일화가 있잖아요. 저희가 원래 팬클럽 명을 정하면서 굉장한 갈등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원래 걸프렌드였어요. 맞아요. 근데 걸프렌드였는데 걸프렌드로 하면은 남자 팬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하다가 베스트 프렌드가 됐었잖아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여자친구 걸그룹이 나왔죠. 아, 걸프렌드로 안 하기를 잘했죠. 예, 예. 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베스트 프렌드랑. 그렇죠. 걸프렌드였으면 아무래도 좀 더 다가오기 힘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같은 또 철자가 BF니까. 아, 네. 맞아요. 그것도 괜찮고. 맞아요. 너무 좋아요. 인생의 동반자 같은. 그래서 팬분들이 F가 궁금한 공프 F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각자 멤버들에게 부러운 점이 있다면? 부러운 점. 그러면 저는 동현이 형의 부러운 점은 너무너무 많은데 진짜예요. 일단은 뽀얀 피부와 왕자님 같은 외모가 좀 부러운 것 같아요. 기분이 되게 좋네. 저는 현성이를 한번 칭찬을. 저는 현성이 같은 경우는 성격이 좀 부러워요. 오늘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딱딱딱딱 정하고 뭔가 계획적으로 잘 활동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순간적으로 떠오르면 그걸 하고 좀 성격이 반대여가지고 그런 면은 좀 부러웠죠. 부지런하고. 저는 영민이의 가끔 흥분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때때로 봤을 때는 엄청 침착할 때가 있어요. 뭔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조금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좀 부러운 것 같아요. 정민이 형, 저는 정민이 형의 정민이 형의 저는 결단력. 정민이 형이 또 추진력, 결단력은 진짜 대박이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광민 씨는 없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너무 많아서 하나를 지금 개성이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렇죠. 머리 스타일도 되게 개성 있게 항상 하고 그리고 어떤 옷 스타일도 항상 개성 있고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음악적인 그런 어떤 방향. 저는 이제 민우한테 부러운 점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를 꼽자면은 그치. 민우의 그 약간 좀 명확함? 근데 이게 영악함이라고 하면은 정말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약간 좀 민우가 악동적인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좀 악동 같은. 머리가 좋아. 머리가 좋아서 그 머리를 담고 싶다. 부럽다. 그래도 영악함이라는 단어가 좋아. 영악함이 지혜로움이라고 하든가 하는 게 좋지. 그렇지. 근데 내가 느끼는 그건데. 맞아. 이거야. 고맙습니다. 질문으로 넘어. 셀리님한테 왔는데 멤버들이 각자 가장 자주 쓰는 카톡 이모티콘이 있는지. 나는
나는 잘 안 쓰는 편이거든. 형은 거의 안 쓰고. 근데 민우가 진짜 많이 민우가 진짜 많이 쓰고 네. 정민이 둘이 많이 쓰는 거 맞아요. 약간 예. 저는 이모티콘으로 거의 대화. 그치. 예. 네. 그. 맞아. 근데 항상 저는 그 어떤 SNS에 올릴 때 그 조그만 돼지 이모티콘. 아 그걸 즐겨 쓴다. 굳이 그걸 쓰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 자기의 그런 약간 아. 어떻게 보면 캐릭터 같은 트레이드마크. 아, 애들이 사진을 올리잖아요. 네. 그럼 팬분들이 댓글에 왜 살 빠진 척해요? 미리 방지하는 거. 아 채채님께서 구호 멤버들은 여전히 8구 리더가 어려운가요? 항상 아, 굳이 이렇게 유전층을 쓰는 숫자를 저렇게 연도를 이렇게 기억에 남아서 궁금하다고. 어려워요. 네 너무 어렵네요. 아 근데 광민이가 그런 말 할 게 아닌 게 사실은 아 광민아 여기서 이런 거 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옛날에는 아 네 알겠습니다 형님 이랬는데 요즘에는 에 하고 뒤에 가서 아 또 저런다. 아니라고 아니라고 살짝 그런데요. 우리 불편한 질문 넘어가. 아 이제 아, 싱글 3집 내가 갈게. 아 싱글 3집에 타이틀곡 내가 갈게가 러브송의 대표곡으로 꼽히는데 로맨틱하게 한 소절을 불러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걸 또 우리 메인 보컬 행성이가 네. 네. 로맨틱하게 로맨틱하게, 로맨틱하게. 레디 액션 액션 잠깐만 시간 줘. 뭐 하는 거야 형? 할 수 있어. 아니 좀 웃겨가지고 이거는 망설이면 못해. 오케이 오케이 진짜 진지하게 오케이, 바로 가야 돼. 바로 이럴 게 가야 없어. 야, 좀 사랑에 빠졌다. 아 레디 액션. 나의 마음 속에서 그대에게 보내면 그댄 들을 수가 있나요? 아 이때 민우가 바지 터졌었잖아요. 네. 네. 이거 기사도 났지 않았나? 맞아요. 네, 그때부터 팬이 좀 늘었다고. 근데 질문이 어땠나요라고 왔는데 어땠나요? 저희가 무대가 심지어 팬분들께서 아래에서 보시고 무대가 높았었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스페셜 무대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터진 게 그냥 적나라하게 다 보셨을 텐데 그날 무슨 색 입으셨어요? 저 다행히도 검정색을 입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검정색. 티가 안 났어. 제가 계속 다리를 오므리고 춤을 췄어요. 터진 거를 직감하고서 그래도 속옷 색을 잘 선택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쳤으면 바지가 터지냐. 근데 많이 터졌어 민우가. 맞아. 이때 우리가 또 한국에서 네. 그 데뷔한 연도인데 신인상을 또 3개를 받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감사하지. 네. 신인으로서는 제일 또 좀 영광인 상을 네. 받았었는데 되게 과분한 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렸고 그리고 좀 진짜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신인상은 또 한 번밖에 못 받는 상이잖아요. 그치 그치. 그 연도에. 자 이제 야뉴스 정규 1집 정규가 드디어 나왔을 때. 이거 솔직히 말해서 우리 그냥 여기서 얘기하자. 네. 사실 회사에서 시켰거든요. 생각해 보면 김동현이 그대로 쓰자고 했던 거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김동현이가. 에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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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베파. 8, 7, 6. 10년을 함께해준 베스트 프렌드에게 네. 저는 걱정 마.